시험 그거 시험은 오면은 웬만하면 바로바로 봐 시험 좀. 니네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는 테스트 어떻게 볼라 해? 어? 니네 보통 지금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거 아니냐? 그날 아침에, 오전에, 낮에 한 10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시험 보고 공부하고 부랴부랴 공부하고 그러고 와서 시험 보는 거지. 다못 보면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시험 보는 거지. 아니야? 맞아, 아니야? 니네 학교 다니면 어떡할 거야? 니몇번 얘기하지 않았니? 니네 그쯤 오면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시험 보라고? 맨날 오면 수업하기 5분 전인데 계속 시험 보고 있고 다 보지도 못하고. 학교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혼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미애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얘네 실력 안 늘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 뭐 플래너 같은 거 쓰니? 거기다가 계획표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그 초딩 마냥 분 단위로 막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날 뭘 해야 되고 화요일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미리 적어 놓고 며칠 전에 좀 봐. 그리고 계획을 세워. 아, 이때 뭐가 있고, 이때 뭐가 있으니까, 이때 전에, 만약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목요일 날,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소집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겠다. 그러면은, 전날 하든가, 오전에 하든가, 미리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움직이라고. 니네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니네 이거 그냥 원장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제시험 보기 싫어서 하는 공부밖에 더 되냐 이게? 이게 무슨 공부야? 이렇게 한다고 실력 늘것 같아? 이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 이건 주도학습이 아니야.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교에서 싫어한다니까? 학생부 어떻게 쓸래? 누가 시켜야지만 그거 뭐 이렇게 활동하고서는 독서공동이랑 동아리 활동이랑 쓸 거야 학생부에다가 누가 시켜야만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되라 이거 지금 내가 한몇주 얘기한 거 같은데 이거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들어와서 얘기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대화 했니 안 했니? 했잖아 근데 왜 바뀌는 게 없어? 이게 무슨 시험이야 시험지 받아보고 한번 틀리고서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시험에 이거 나왔네 하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게 그게 무슨 시험이야 나 오기 전에는 니네 그런 식으로 시험 봐가지고 거기 습관 들어서 아 그냥 하던 게 있으니까 몇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하지 말라 했잖아 그렇게 그게 무슨 시험이냐 암기 테스트지 그렇게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남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얘들아. 이제 중학교 때처럼 그냥 외운다고, 깜지 쓴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야, 고등학교는. 네?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핸드폰으로 맨날 쓸데없는 거만 보지 말고, 그 유튜브 같은데 고1 공부법 이런 거좀 뒤져봐봐. 어떻게 공부하라나.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중학교식으로 공부했다간 고등학교 와서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할걸? 니네 이거 지금 근데 그런 얘기 한적 없냐?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중학교 3학년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학원 탓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다 갔다 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학생은 지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도 못 하고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등학교 이게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고등학생들 이동 시기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니 1학기 끝나고 나서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서 겨울방학 올라갈 때 고3 되기 직전 겨울방학 때 그때
이 시기, 이두 시기가 이학그 고등학생들 학원 이동 시기가 제일 많아.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는 이동이 거의 없어, 애들이. 거의. 아, 물론 이제 뭐 너희 같이 예비고일 애들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중3에서 중 기말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고등 준비한다고 학원 많이 이동하는데 그거 빼고 나서 고등학교 시기만 순전히 본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고3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3월 달에 이때 제일 많이 늘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자기 학생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의 어떤 공부 방식이나 어떤 위치에 대한 고려 사항 없이 그냥 학원 탓만 하면서 옮기는 거야. 여기 안 맞는 것 같아. 저기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중학교 때 만들어져. 그리고 그 중학교 때도 뭐 전교에서 뭐몇등 한다고 고등학교 가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그 공부 방식이 그냥 뭐 깡으로 암기하고 막 이런 식의 공부 방식이었으면 고등학교 가서 안 통해. 벼락치기로. 가끔 기억력 좋은 애들이 이제 벼락치기로 잘 보는 경우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되게 잘 짜서 해야 해요. 알겠니?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뭐요? 재수할 거야? 응? 재수할 거야? 저는 뭐 1400일 남았는데 이럴 거 아니면은 제대로 해 제대로. 이게 뭐야 진짜. 똑같은 일몇 번씩 하냐고. 하여튼 백날 얘기하면 뭐해. 내가 얘기하지? 바뀌는 애만 바뀌어. 안 바뀌는 애는 안 바뀌어. 알아서 잘 판단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갈 거면은 제대로 되는데 대학 가야지. 나중에 소개팅 나와가지고 뭐 하세요? 학생인데요. 어디 다니세요? 아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런 데 대학 갈 거냐? 그런 데갈 거면 가지 마. 그거 등골 브레이커야. 돈만 아까워. 저기 어디 가가지고 막 교수님 수업 듣다가 아 창문 들르는 게 아니까 저기서 막 노루 뛰어다니고 막 그런 데갈 거야? 응? 야, 여기 가자. 여기 왜안 가? 아 너무 멀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학교 골목에 앉아있고 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상황 안 되게 열심히 해. 지금부터 먼 얘기 같지만 애써 애를 쓰면서 똑바로 하려고 하라고. 바다내음마 틀면서 공부할 거야? 어? 해군사관학교랑 해양대학교 아닌 이상은 바닷가에 있는 학교 가지 마. 아닐 거 맞지? 응? 애들 보통 물어보면은 집에서 가까운 데 가야죠. 수도권은 가야죠. 이러고 있는데 요즘 수도권은 그러니까 옛날이라 애들이 많이 생각이 더 많이 달라.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그래서 지방 국립대도 괜찮은 데 많은데 요즘에는 애들이 안 가.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강남대, 협성대, 한신대가 떡상했어. 옛날에는 5, 6등급이 가던 데야. 근데 지금은 이제 3등급은 나와야 가. 그 쓰레기가 그런 학교들이 이제 3등급이 몇 프로냐. 전체 학년 그거 아니 니네 1학년 중에 니네 학년 중에서 23% 안에 들어야 돼. 그럼 69등 안에 들어야 돼. 300명 기준에 지금 몇 등이야 니네 모르지? 어? 그래서 대충 반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 생각해봐. 응? 반에서 6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겨 가능해요? 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뭐 애들이 수준이 다 중학교 때부터 올라가니까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애들도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잘해.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 니네 스스로 위해서 공부해. 알겠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76번 볼게요. 어제 잠을 똑바로 못 잤더니 오늘 조금 센서티브해. 어제 자꾸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뭔 꿈을 꿨는지 자꾸 자다 깨다 해가지고
그런 꿈 꿔봤어? 꿈을 꿨는데 누가 귀신이 막 쫓아와. 그래가지고 꿈에서 깼어. 아, 하고서 이렇게 거실 밖으로 나왔어. 꿈이 꿈 깨서. 그래서 아, 꿈이었구나. 귀신이 쫓아오는 꿈이었구나 하고서 이제 거실 밖으로 나가서 물한잔 먹는데 갑자기 귀신이 툭 튀어나와 또. 거기서 또 깨. 그런 꿈 꿔봤냐? 무섭지. 하여튼 무서운 꿈 꾸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잠을 못 자서 오늘 예민해. 보세요. 첫 번째 줄 보면은 How부터 보면은 어떻게 인코리지 할 거냐, 격려할 거냐, 다른 사람들을 언제 그들의 behavior, 습관을, 그러니까 행동을, sorry, 행동을 changing, 바꾸려고 할때 어떻게 encourage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메인 토픽 나오고, suppose, 가정해보자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야. 똑바로, 야, 책 봐. 책 어디 보니? 응? suppose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서, 자, you see a friend, 당신이 친구를 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 suppose. 뭐 for example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예시 구조 잘 봐야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다이어트 중이야. 그리고 has been losing. 많이 빼고 있어. 이 has는 후에다 붙여 읽어야죠. 몸무게를 많이 빼고 있는 친구야. 다이어트 잘하고 있는 친구네. 그지? It's tempting to. 부정사는 tempting. 뭐 이게 tempt가 유혹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Tempting, 뭐 하고 싶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테리, 잠깐 볼래? 얘가 사형식 동사여서, 여기 간모, 그리고 여기 이하가 직목에 해당이 돼. 테리 사형식 동사야. 그녀에게 댄니아를 말하는 것이 tempting. 말하고 싶다, 이 얘기죠. She looks great. 아, 멋져 보이고, 원더풀하게 느껴진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데, It feels good for someone. 자, 이 문장 구조 보니 이렇게 나오죠. 밑에 있고 후명사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 여기서 후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진주어. 회사 어떻게 합니까? 규영이가 알아? 의미상의 주어? 어? 이거 왜 있는 거야? 이 to hear를 얘가 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이 hear, 듣는 것은 좋게 느껴져. positive comment, 긍정적인 칭찬을. 그리고 이런 피드백은, 여기서 피드백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 너살 많이 빠졌다 하고 이제 칭찬해 주는 건데, 이런 피드백은 encouraging,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줄 거야.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겠죠? 위에서는 살 빼는 아이, 그 친구한테, 다이어트 중인 친구한테, 야, 살 많이 빼서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however니까 그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야.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 이제 신규 정보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however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디스커션, 그 논의를 끝낸다면, 그럼 여기서 디스커션이 뭐 얘기하는 거야? 좋아요. 그래, 격려해 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야, 너 살, 잘 뺐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디스커션을 끝낸다면은, Only feedback your friend is getting. 요거, 이 정도 문장 구조는 보이지 않니? 이렇게. 얘가 누구 꾸며줘요? 앞에 나와 있는 피드백 꾸며주지. 그지? 요거에 목적어가 없잖아? 당신의 친구가 얻게 되는 유일한 피드백은 프로그레스. 결과를 향한 프로그레스,
진행 과정, 진행 뭐 이 정도입니다. 결과를 향한 진행, 발전, 진보. 이게 프로그레스가 진보, 발전이라는 뜻이 있어. 저번에 했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자, 대신에 continue the question, discussion, 토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래요. 계속해서 이어가랍니다. 그 다음 요거 잘 봐봐. 여기 지금 명령문 나왔어. 명령문은 내용상도 중요하잖아.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라. 됐지? 그리고 that 하고 나서 has allowed 동사 나오는 거 보니 이때 that은 무슨 that으로 봐야 될까? 동격? 죽었는데. 얘는 지금 that 뒤에 동사가 나오는 불완전한 절이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봐야 돼. 그럼 얘는 누굴 꾸며주냐 이거야.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라.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allow가 이런 뜻이 있죠. enable 목적어 다음에 to 정사. 그래서 목적어가 뭐 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물어봐라. 아, 얘가 내용상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봐봐. 대화가 집중할 때, 변화의 과정에 집중할 때, 결과보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에, 여기에 그 conversation, discussion, okay? 여기에 초점이 맞춰줄 때 reinforce is, 이게 강화하다의 뜻이거든. 강화하다. sustainable, 지속적인. 그 지속적인 과정을 만들어내는 가치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이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화의 초점이 과정에 더 맞춰지게 되면은 이 과정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이 단어 이거 꼭 암기하세요. sustainable. 이렇게 쓰면은 동사야. 지속하다. 지탱하다. 안정? 알고 있었어? 어? 다 적었어 이거? 동사? 어디? 그 뜸에 sustainable 뜸만 적었잖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품사별로 이렇게 따로 써주면은 그것도 적어. 어? sustainable이 지속적인이라는 뜻인데 이거 내 써주면은 이게 아니라 품사별로 써주면은 적어. 근데 괜히 잉크가 남아 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적으세요, 알아서. 그리고 품사별로 외워. 니네 이거 품사별로 외우는 게 그 품사 파생까지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니네 나중에 서술형에 중요해,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위에서 뭐 이렇게 동사의 단어가 있어. 그리고 요약문을 밑에다가 영어 선생님이 출제하셨어. 빈칸을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시오. 요약문을. 그럼 이 동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동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인 거야. 그럼 이거 형용사로 바꿔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찾아보려면 어떡해. 망하는 거지. 안 그래? 영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시험 어렵게 낸다 싶으면은 뭐 필요시 변형 가능. 되게 짜증나는 말이잖아. 나도 거기다 쓰긴 하지만 변형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에도 내가 니네 단어 시험 볼때 전에는 그거 아니었니? 그 이렇게 똑같은 거 비슷하게 생긴 거 여러 개 있었잖아. 그지? 근데 니네 하도 힘들다 힘들다 뭐 그렇게 말도 많은 거 같고 통과도 잘 못하는 거 같아서 요즘에는 안 하잖아. 하냐? 내가? 안 하잖아. 근데도 어쨌든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것들은 다 정어 이렇게. 그리고 공부해 알았어, 동현? 거기다가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굶어뜨리네. 신경이 예민하네. 일단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잠깐 다시 넘길 필요는 없고 이거 맛이 무슨 맛이냐? 내가 해석 어떻게 했니 이거? 이게 지금 얘딱 하면 두개 떠오를 거 아니야. 이거 두개 떠오를 거 아니야. 뭐 하는 것, 무언. 둘다말 되는데 말 되죠? 이렇게 해석되면 뭐예요? 관계대명사. 이거는 의문사. 그래서 얘는 둘 다 다 돼. 알겠니? 구문 먼저 좀 얘기를 할게. 여기 이거 overheard가 엿듣다의 뜻이고요. 과거형이야. overhear의 과거형이야.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로 나와 있는 거고. 그 여기 보시면은 if were to 동사 원형 그리고 여기 어디 갔어? 여기 would 있죠? would 동사 원형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쓰는데 얘를 그 문법 체계에서는 뭐 가정법 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야 너? 너 지금 풀어? 내가 다 봤어. 발표 마지막. 어? 왜 고쳐 이거 저거. 그 가정법 미래야. 그렇게 일어날 일이 희박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그냥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문법 책에서는 가정법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희박하다.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자의 동사 앞에 뭐였어? 과거형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법으로 보시고 해석을 한번 해봐. 만약에 당신이 find out Tania를 알게 된다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써. 일어날 여기까지 쓰자. 또 나중에 보고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이런 가정법 미래라는 형태를 쓴다. 아, 추가로 좀 쓸래 여기다? 미안한데 한 번에 적어줄걸? 이렇게도 써요. were to 대신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
만약에 당신이 알게 된다면 find out, 데니아를요. 이러한 특정 사람이 talking about song,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다면 cold, 우머라고 불리는 The roof is on fire, 지붕이 타고 있어 라는 제목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feelings, 느낌, 위협과 danger, 위험에 대한 느낌이 be diminished, 줄어들 것입니다. 됐어요? 그 원형은 diminish, 줄이다 의 뜻이 아닐까? 요렇게도 생각하면 돼. 얘기했을 때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여기 it is로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so는 important를 강조하는 거고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false가 dinner에 있는 투부정사가 뭐겠어? 얘가 진주어, it가 가주어. 그래서 우리가 identify context,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대. 또 자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잘 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fail to가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패하다는 좀 어감이 너무 세고 굳이 실패하다라고 해석 안 하고요, 안 한다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매우 빠르게 절지 판단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이 얘기야. 됐어? 사실 이 문장만 읽어도 답은 나옵니다. 여기서 do so는 대동사지 뭘 대신합니까? identify,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identify context, 맥락을 파악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identify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얘만 봐도 답은 나오는데요, 뭔 말인가 싶으니까, 맥락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겠지? 그래, 이거 되게 좋은 말이네. 정보가 나왔어. 가끔씩 이렇게 그 영어 문제, 빈칸 문제나 뭐 무슨 문제 풀 때 여기만 읽어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정보 캐치하고 문제 풀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컨텍스트 맥락이 없으면 그 정보가 와닿지가 않아. 이해가 잘 안 돼. 물론 그게 이해가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거야, 비상한 거야. 그런 경우 상위권 몇 프로의 아이들이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인강이나 이런 것도 보고 막 학원 수업 보면 빈칸할 때 뭐 여기만 있고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답맞추고 하는 뭐 3초 독해 뭐 이런 것을 약하는 강의를 많은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일반 학생들한테 그걸 바라면 안 되거든. 정보가 나오잖아? 잘 들어 얘들아 이런 거. 잘 들어. 이런 얘기 하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반응,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반응이 달라. 너네 학년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애들은 귀 쫑긋하고 듣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그냥 멀뚱멀뚱이야.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런 거 고3 애들한테 얘기하면 고3 애들은 눈 동그래져가지고 들어.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야. 그 중학교의 스타일하고. 얘기해줄 때는 잘 들어. 이렇게 좀 맹한이지 말고. 무슨 얘기하나 했노. 하여튼 정보가 새로 나오면 그 정보만 가지고 맥락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앞뒤 맥락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요령이나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경우도 정보 캐치해가지고 뭐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말 소수의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선생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어. 그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다 읽을 바에 그냥 위에서부터 쭉 읽고 가는 게 더 좋다고. 이런 거 잘 기억해. 어떤 정보를 이해할 때는 그 맥락과 함께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암기할 때도 되게 중요해. 사회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 있잖아. 나는 사회를 암기 과목이라고, 뭐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사건의 발단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 사건의 원인이 있어. 그리고 얘는 결과야. 이 인과관계, 컨텍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얘를 기억하기가 쉽거든.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얘도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이 되는 사건이 또 있어.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안 따지고 그냥 연도수랑 사건 이름만 내용만 외우니까 머릿속에 남기가 힘든 거야. 컨텍스트를 같이 기억하시면 어떤 과목이든 기억이 오래 남아. 장기 기억으로 가. 이런 거는 공부하는 팁이에요. 자, 지금 얘기한 거 빼놓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용만 살짝 얘기하고 다 확인할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너가 당 그 소셜 게더링 사회 모임에 있을 경우에 라지 빌딩 큰 건물에 그리고 당신이 someone say that 누군가가 됐냐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될 경우에 roof 지붕이죠. 지붕이 on fire 불에 타고 있다고. What would be your reaction? 당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까지 당신의 첫 번째 inclination might be toward 뭐뭐를 향한 것일 수 있다. 안전과 생존을. 그래서 inclination은 이게 어떤 성향, 경향, 행동. 여기서 행동 정도로 해석하면 돼. 됐습니까? 자, 하지만 만약에 됐냐라고 알게 된다면 particular person이 talking about song 어떤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roof is on fire 그러니까 이거야. 야, 지붕이 불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알게 되면 불났으니까 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 노래 제목이야? 가서 때리고 싶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danger에 대한 느낌이 없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 얘기가 나오죠. 이거 봐, 추가 정보 이 얘기지. 위에 거 요거 추가 정보가 이해가 될 경우에 맥락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 위치가 뭐냐면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고. 됐어요? additional fact가 이해가 잘 된다면 요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더 잘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 문장으로 가게 되면요 컨텍스트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와 관련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니까. 답은 2번이에요. 78번에는 구문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답은 3번이고요. 예. 여기 보면 빙하, 바람, 그리고 흐르는 물은 help move 요것도 좀 챙겨봐. 여기서부터 지금 보는 거야. 요거 읽고 이거 얘기할 거야. 다 이어지는 거잖아, 그치? help move. help는 5형식 동사로 우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는데
목적어 없이 목적어 없이 동사 원형 그리고 to 부정사가 바로 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쓴다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저렇게 glacier, wind, flowing water는 움직이는 걸 도와. 뭐가 움직이는 거? 이런 바위 조각들. 그리고 여기 위드는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죠. 부대 상황을 즉 함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는 상황. 위드 명사 ingpp. 그래서 이 자리가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수식해 주는 자리예요. 명사가 동작을 하는 거면 ing 능동, 그 다음에 당하는 거면 수동. 고만자! 이걸 여기다 놓고 갈까, 이렇게. 여기다. 안 쓰러지기 잘해. 어? 명사가 뭐뭐한 상태로 뭐뭐한 채로 이 뜻이야. 여기서도 지금 야, 생각해봐. 이게 뭐니? 작은 여행객들? 얘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응? 그치? 얘 얘기하는 거지 뭐. 타이니 트래블러가 getting smaller and smaller. We get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모모해지다. 그래서 점점 더 작아진대요. 그 작은 이 여행객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움직이는 걸 도와줍니다. As they go, 그들이 움직일 때. 됐어요? 그 다음 이어서 읽을게. 들어봐. 야, 이거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이거 능동, 수동? 이런 거 문법 문제 잘 내잖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너희들. 그죠? 그래서 getting ing 형태. 이어서 읽으면 만약에 they are lucky, 그들이 운이 좋다면요, 강이 may give them, 그들에게 리프트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생각을 해봐. 이 영어식 표현은 우리말 표현하고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의역을 하셔야 되거든. 여기서 댐은 누구야? 여기서 댐은? 이 댐은 데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댐이 누구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Travelers. 그죠? 얘네들이 우리 운이 좋으면은 강이 이 트래버가 그 작은 여행객들한테 리프트를 줘. 그럼 리프트가 뭐니 얘들아?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 이게 상승이라는 뜻이 있거든, 명사로. 그럼 여기 잠깐 볼래? 얘네들한테 상승을 주는 거야. 어디로? 해안가로. 무슨 말이야? 운이 좋으면 강이 걔네들을 해안가로 보낸다는 얘기야. 들어올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럭키 비치니까 돌멩이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지. 근데 얘네들을 리프트해서 해안가로 보낸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말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돼. 여기서는 무슨 느낌인지 아니까 굳이 다 해석할 필요 없어. 아, 강이 걔네들을 강원도 해안가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말로 표현해야 될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All the way, 줄곧 내내. 그래서 이 모래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요. 79번으로 갈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사형식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지 마! 야, 앉으니까 네가 자고 있어. 야, 그, 저기, 규영아, 옆으로 돌려. 어. 아, 웃기지 마. 졸았잖아. 뻥치지 마, 이씨. 여기 2m 30cm 되는 데서 내가 안 보이겠냐? 아, 2m인가? 생각한 거야? 어? 아니면 자기가 조는 것도 모르게 자는 조는? 아니 우리 하나 학생 한 명 조면 다 퍼져. 어? 이번 주는 너야? 네가 퍼뜨려? 저번 주는 어? 어? 제가 앉으니까 오늘 네가 자? 나 솔직히 졸았어 안 졸았어? 오늘 솔직히 뜨끔하지 지금? 어? 어디 얘기했니? 여기서 올 하울드 그러니까 나무가 몇 살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서 what은 like에 이어지는 거예요. like what? 날씨가 like what? 무엇과 같았는지 됐어? like what?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날씨가 어땠는지 이거거든. 근데 어땠는지라고 하면은 어? 하우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하우가 안 돼. 왜냐면 이거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라이크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땠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뭘로 빼서 물어봐? 맛으로 빼서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like what? 날씨가 like what? 어땠는지 라고 이제 그렇게 의역을 하시는데 how, 어땠다, 어떤지 how를 쓸 수가 없는 이유는 like가 있어서 그래. 만약에 what이랑 like를 빼버리면 how를 쓸 수 있겠지 이 자리에다가. 이해되니 태희야? 응? 자꾸 입에서 은지야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 너무 똑같이 생겼어. 차은지라고. 아 여기가 너무 여기 너무 똑같아. 걔네. 아니 걔도 이뻤어. 공부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하고. 맨날 시험 보면 선생님 어떻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백두폭행하면 또 울고 막 가가지고 또 원장님한테 욕내 쌤이 뭐 이러면서 울고 얘기하고 또 원장이 날 불러. 아니 애가 위로받고 싶어서 갔으면 위로를 좀 해줘라. 왜 울고 애를 울리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요즘 같았으면 내가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했겠지만 그때는 내가 젊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젊지만 그때는 넘치는 혈기에 그냥 이렇게 혼내는 게 거의 주였거든. 지금 엄청 착해진 거라니까, 선생님. 예전이 왜? 갑자기 걔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이러한 이행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날씨가 어땠는지, 그 나무의 생, 삶 동안, 있었던 그 매년마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요거 얘는 이걸 좀 기억을 해.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을 텐데 파티큘러가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도 있어. 품사가 전명구는 전명구는 두 가지 역할 형용사 그리고 부사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었죠. 여기서 in particular는 이 뜻이야. particularly 특히 또는 especially 특히 이 뜻이에요. 여기서 얘가 부사구로 쓰인 거라고.
되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저거 꼭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거. 이건 뭔 뜻인 거 같니? 이거예요. 이즈미. 이런 것처럼. 또 보면은 요 밑에 보여? 요거 왓? 여기 왓도 왜 있어? 요 라이크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거야. 요 밑에 라이크 왓 라이크 얘도 내용만 그 답이 되는 내용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리 스텀프 나무 구루터기를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된 이야기를 알아차릴 겁니다. 여기서도 알아차렸을 거다. Probably noticed. Okay? Noticed.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 그루기에 그 그루터기에 탑이 series of rings, ring이 있다는 걸. 그래서 a series of는 연속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속되는 ring이 있다는 걸 알 거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니? Night라고 하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링들은 우리한테 나무가 몇 살인지 얘기해주고. 그 나무가 살던 그 시기, 매년 날씨가 웨더 날씨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나무가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센서티브 예민한 예민하기 때문에 뭐에 그 로컬 지역의 컨디션 조건 상황 날씨 조건에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 봐봐. 그 날씨 조건이 뭐냐면 이런 애들인데 그 나무는 과학자들한테 줘요. 뭘 주냐면은 정보를 줘요. 뭐에 대한? 과거의 그 지역의 로컬 클라이밋 지역 기후에 대한. 그러면서 예시구조 나오죠. 보세요. 따뜻할 때는 어때? wider 넓게 자라. 됐어? 따뜻하고 왜? 이거 뭐라 해야 되니? 온난 다수? 습한 날씨, 습한 해에는. 그리고 are thinner, 얇아져. 언제? 한랭건조. 맞니? 한랭건조?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겪게 되면은 드로우트, 가뭄과 같은 나무는 어떻게 돼? 하들리가 뭐야? 셀덤이죠. 그리고 이 애돌이 여기 잠깐 봐봐. 잘 안 보여? 여기 애돌이 있는데 이거 생각해봐 우선 얘들아. 이게 뭔 뜻이에요? 전혀 뭐뭐 하지 않는 이 뜻이지. 기억나? 이 자리 not 대신에 하우리가 들어가서 거의 자라나지 않는다 이 얘기야. 됐니? 나래롤 전혀 아니란 얘기고 하늘리에롤 거의 오마하지 않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어?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따져보면 얘가 이 뜻이 있어요. 완전히 이런 뜻도 있어. 전적으로. 가끔씩 여기 지금 하늘리 낫이 부정문에서 애돌이 쓰이는 거잖아. 그치? 긍정문에서도 애돌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completely 뜻이라고 보면 돼. 완전히 전적으로. 근데 not이 들어가니까 전혀 아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다시 애돌이 컴플리틀리 뜻이 있습니다. 긍정문에서도 애돌만 쓰일 때가 있어. 그때는 컴플리틀리 뜻이야. 근데 낫이 들어가는 부정문에서는 전혀 아님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의 자라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나무들이 단서, 콜로를 제공할 수 있어. 기후가 어땠는지. 메저먼트가, 여기 잘 봐. 메저먼트가 기록되기 훨씬 전에. Long before, 훨씬 이전에. 이거 해석 잘해. Long before. 훨씬 이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해석될 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관측이라는 건 뭐예요? 메저먼트는 기록,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기록을 얘기하잖아. 관측이 기록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기록을 남기기 훨씬 이전에 그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몇만 년 전 이럴 때, 그렇지? 그때는 나이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자 내용상 그런 얘기고요. 이거 long before 뭐라 해석했어? 훨씬 이전에. 근데 요렇게도 쓰일 때가 있거든? 이건 무슨 뜻일 것 같냐? 오래되기 전에. 또 무슨 말이야? 오래되기 전에는 무슨 말이야? 얼마 안 돼서. 이해됐습니까? 오래되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이 뜻이라고. 80번으로 가서 아, 79번에 답이 5번이에요. 5번이에요. 80번으로 가서 계속 필요한 대만 읽을게. 첫 번째 줄 보면 사회적 관계는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냐면 giving each other compliment. 거기 giving에다가 표시해. 4형식. 아이엔지 붙였죠? 내가 진목. 이거 무슨 뜻이니? 칭찬이라는 명사입니다.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명사야. 알겠어?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야. 명사.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거짓말, 이거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 봐봐. 여기 잠깐 봐. making comment, 커멘트를 날리는 것, 말을 하는 것, 이 얘기야. 그런데 요거. 형용사 1, 형용사 2,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deceptive, 속이는. flattering, 아첨하는. comment.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짓말은 야, 네 머리 마음에 들어 이런 거짓말은 상호간의 관계에 이익을 줍니다. 여기서 benefit은 타동사로 쓰였고 위에 거는 자동사로 쓰였어. 자, 그 다음 요거 잘 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주어가 사람이고 be told 그리고 뒤에 뭐 명사나 대절 등등이 오게 되면 이때 be told는요 무엇무엇을 뒤에 나와 있는 명사나 대절을 듣다야. 알겠니? 황대 사물이 나오게 되면 be told 왔을 때 사물이 듣다가 아니라 주어가
많이 되어진다. 직역을 하면 이렇고요. 그래서 주어를 말한다. 사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해석 어떻게 할래? 아, 시발발 안 적고 저 이. 다 적었어? 어디? 뻥치지 마.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어. 빨리빨리. 그거 적었다가 이거 놓치고. 어? 그럼 또 이거 적다가 내 다음 얘기하는 거 놓치고. 그렇게 그냥 마냥마냥 해놔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아니죠. 다 다음 주냐? 다음 주부터 학교 가면 고등학교 수업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래? 니네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부터 마냥 너네들한테 안 맞춰줘.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이거야. 내가 왜 빨리빨리 하는 줄 알아? 니네 적응하라고. 어? 하 이렇게 하는 게 니네 보기에는 내가 건성건성 하려고 수업을 존나 대충 하네 이런 느낌이냐? 어? 고등학교 수업을 시험 그냥 무슨 중학교 초등학교 마냥 그렇게 하면 학교 가서 고생해. 시험 기간은 어떡할 거야? 어? 최소한 두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어? 언제 돌릴 거야? 빨리빨리 해야지. 어디 갔어? 아, 사회적 거짓말은 그러니까 사회적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for는 이유를 이끄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동사. interest가 이익이야.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짓말이 필요하고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거 보니 얘네들은 자기 이익이 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얻어. 언제?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걸 노티스 알아차렸을 때.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Awkward 얘는 당황스러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이런 뜻이야. 당황스러운 어려운 불편한 당황스러운 어려운 불편한 그런 상황이나 디스커션 논쟁을 말다툼을 언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셀프 인터레스트가 생긴다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여기서 사회적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제공해 주는데 왜냐면 야 진실을 듣는 게 여기 잠깐 볼래 동명사 주어고 항상 진실을 듣는 거는 자신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너무 팩폭을 날리면 컨피던스와 셀프 이스팀이 상처를 받아서 거짓말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을 해주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괜히 오늘 까닭게요. 이거 프린트를 선생님이 여기 정신없어가지고 왔는데 요것만 이따가 밴드에다 올려주고 아니면은 목요일날 다 몰아서 다 줄 테니까 급한 사람은 이따 밴드에서 먼저 뽑아서 정리하시고 아니면은 목요일날 받아서 하세요. 그러면 뭐 시켜볼까요?